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리우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도의 도지사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도지사를 감독하는 총리 세 사람을 세워 도지사 총리에게 국정보고를 하게 하여 왕이 나라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총명하여 모든 면에 도지사들과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길 생각이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은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다니엘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방법이 없다고 서로 속삭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우스 왕이시여,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제 금령을 내려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공포하였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때를 지어 가서 그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왕이시여, 대왕께서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왕이 그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들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과 왕의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률에 의하면 일단 왕이 공포한 법이나 금령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넣었다.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을 때 왕은 어인과 고관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다. 이것은 다니엘에 관한 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서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 여느 때의 흥겨운 풍악도 마다하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뜬눈으로 지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이야기요. 근데 오늘 이야기 뭐 너무 잘 아시겠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고급 공무원 됐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어디든지 간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그곳에서 기도 꼭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황제 혹은 그 왕에 대한 그 권한 혹은 그 권력, 그 무서움을 두려워하기보단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보여지는 권력이나 보여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이 상황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게 꼭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복할 수 없는 게 결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또 사자굴에 넣은 다음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거기를 봉인했다고도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딱딱할 수 있게 최대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인간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주권 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상황은 아마 내일 분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신앙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행위적인 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지는 주권자 되는 그런 상황들이나 인물들 그런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주권자 되어주신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주권자 되어주신다는 것, 그거 우리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만이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내고 싶고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들의 힘으로 다니엘을 끄적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왕의 권력이나 그 사람들의 의도를 넘어서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저희가 실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여지는 것에서 두렵고 절망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또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